네. 안녕하세요. 어피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1학년도 6월 모의고사 이과 가형 시험지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기존처럼 빠르게 진행을 할 거고, 어, 좀더 자세히 설명하고 천천히 설명하는 그 수납만 영상은 조만간 올라올 예정입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가서 문제부터 이제 풀어보면, 2의 세제곱이죠? 얘는 2가 될 것이고, 4는 2의 제곱이죠? 2의 세제곱 곱하면 2의 네제곱이 됩니다. 자, 5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 2번 문제를 볼게요. 요 값은, 이가9 앞으로 뽑을게요. 그럼 3으로 이렇게 묶이고, n제곱 플러스 3분의 4n 이렇게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 n 이렇게 크게 3으로 묶어주시면, 이 값은 n 플러스 3분의 2로 나오니까 죽고, 약분해 주시면 2번이 정답이 됩니다. 3번 문제를 볼게요. 첫째항이 1이라고 나와 있고, 요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r의 제곱, 마이너스 r, 마이너스 6이 0이란 소리니까, r, r, 2, 3, 마이너스 플러스, 공비가 양순이라서 r이 3이겠죠? 그럼 a 의 4를 구하면, 초항에다가, 3의 3제곱 이렇게. 그러니까 27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 4번 문제를 볼게요. 6섯개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건6 팩토리얼을 3팩2 팩으로 나눠 주면 되겠죠? 그럼 6 5 4에다가 3팩 나눠 주시고 이거 2 나눠 주시면 30에다 2 곱하면 60.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5번 문제를 볼게요. 시그마가 수렴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n분의 an의 값이 0으로 나오겠죠? 위아래를 이제 n 제곱으로 나눠 주면 얘는 0으로 갈 거고 1분의 얘는 어차피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고 얘는 3이 렇게 나올 겠죠 그러니까 1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6번 문제 볼게요. 얘랑 얘랑 지나는 직선이 원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어, 3에서 2 빼면 1이고 로그 2에 비해서 로그 사이의 a를 빼주면 요게 바로 기울기가 될 거고 지나는 점 아무거나 하나 이콤마 로그 사이 a를 지난다. 근데 얘가 원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어, 0 놓고 얘0 놓고 왼쪽으로 넘겨주시면 여기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는 이렇게 이제 맞춰주시면 얘는 4로 2의 제곱 그럼 로그 사이의 a 분의 b의 제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앞에 2가곱해져 있는 거고 로그 사이의 a 이렇게 그럼 얘 제곱은 여기 4제곱 제곱 이렇게 되니까 로그 4 로그 4를 때 b의 4제곱이 a의 3제곱이라는 걸알수 있겠지? 그럼 b 대신에 a의 4분의 3을 넣어 주시면 3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7번 문제를 볼게요. 요 fx에 대하여, fk가 마이너스 3분의 1을 만족하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래. 일단, 이 안에 있는 값이 4분의 a 요 절대 값이 1보다 크면은 요 개수비로 수렴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2분의 x네. 그럼 요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려면 x가 마이너스 3분의 2다. 이런 식으로 대주면 되지. 근데 얘가 이 범위 안에 성립하지 않으니까 이 값은 아닌 거고, 그 다음에 얘가 1보다 작아라. 그럼 이거 다 0으로 가고, 마이너스 3분의 1 깔끔하게 나오게 되죠. 얘가 1이면 뭐 4분의 1인 거고, 얘가 마이너스 1이면 또 4분의 얘가 마이너스 1로 나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3다 그러니까 아니야 얘인 그러니까 경우만 되는 거고 이런 걸 만족하는 걸 찾아주시면 절대값 이렇게 벗겨주시고 양변에 4 곱해요 그러면 x 이렇게 4가 될 거고 마3 마이 마1 0123 7개가 정답이 돼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8번 문제를 볼게요. 자, 1학년 학생이 두 명이 있으니까 1A, 1B라고 놓고 2학년 2A, 2B, 3학년 3A, 3B, 3C 이런 식으로 7명을 다구분을 지어 줄게요. 네, 문제 조건은 1학년 학생끼리는 이웃하래 그리고 2학년 학생끼리도 이웃하래요 그런 경우를 구하라고 했고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셋, 넷, 다섯 개로 원에 배치하는 거니까 4팩토리 얼리고 1학년끼리 자리 바꾸는 거, 2학년끼리 자리 바꾸는 거 계산해 주시면 4인 거고 얘는 24가 되겠죠. 둘둘이 어, 곱하면 1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자, 9번 문제를 볼게요. 얘 미시 1이니까1작 죠 감소라는 거죠. 그러면 12를 넣는 게 최소값인 거고 0을 넣는 게 최대네. 그럼 0 한번 넣어주시면 2로그 2분의 1의 k 값이 마이너스 4야. 그럼 22 2 약분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얘는 2의 마이너스고 풀풀 이렇게 되면서 따라서 k의 값이 4라는 걸알수 있네요. 그럼 k가 4인 거고 12를 넣어주시면 얘는 16이지. 그럼 얘는 2에다가 앞에 마이너스 나가. 그럼 얘는 4예요. 그럼 마이너스 8이네. 그럼 최소값은 마이너스 8인 거고 얘네들이 더하라고 했으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4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네, 10번 문제를 볼. 볼게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fx가 있는데 모든 실수에서 요거를 만족할 때 요거의 값을 구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f의 0을 구하라는 말은 여기다 0 넣으시면 일단 좌변이 0이잖아. 그러니까 구할 수가 없는 거고 얘를 극한 값으로 구해야 돼요. x가 0으로 가까이 갈때 fx 요거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0으로 가까이 간다는 라 거는 0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0일 때는 정의가 이게 나눌 수가 없지만은 영으로 가까이 가는 거니까 나눠 볼때다양 식으로 바라봐 주시면 2 x 나누고 2 x 곱하면 이 x죠 영 근처에서는 그럼 얘 제곱하면은 4x의 제곱이라고 바라볼 수 있을 거고 다양함수로 얘는 a 마이너스 4코 o s 2분의 파이 x다 그럼 영 보내시면 얘는 1이지 그러니까 a의 값은 4라는 걸 우리가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a 값은 4인 거고 4로 이렇게 나눠 주시면 x 제곱분의 1 마이너스 코 2분의 파이 x야 1 마이너스 코인 x는 다양함수로 2분의 1x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1 마이너스 코스 2분의 파이 x 같은 경우에는 x 대신에 2분의 파이 x가 들어가 얘는 2분의 1에다가 4분의 파이의 제곱 x제곱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얘가 이제 위에 분자에 오는 거고 밑에 x제곱으로 나눠주시면 8분의 파이의 제곱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여기다 가 4를 한번 곱해 보시면 5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11번 문제를 볼게요 여기 gx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 요거일때요 값을 구하래 그러니까 f0을 알기 위하여 일단은 fx로 좀 나타내 볼게요 그럼 gx 2의 x 플러스 1의 제곱인 거고 영어를 일단 한번 넣어주시면. g 0에다가 4를 곱한 거야. 그 얘를 한번 미분해 줄게요. f 프라임 x 같은 경우에는 앞에 거를 미분하고 뒤에 거를 그대로 이렇게 써 줍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앞에 거는 가만히 있으시고 뒤에거 미분하면 2 e 내려오고 2의 x 플러스 1 이렇게 될 것이고 속 미분해주면 2의 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0을 한번 넣어보시면 f 프라임 0은 g 프라임 0에다가 0 넣으면 이제 2잖아. 그러니까 4 이렇게 되는 거고 0 넣으면은 g 0에다가 0 0 넣으면은 얘 2고 얘도 2죠. 얘 1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4 이렇게 되겠. 네. 그러면 4g0이 아까 f0이라고 나와 있었지. 이게 f0이래매.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얘 왼쪽으로 넘어간 거를 준 거죠. f'0 프라임 빼기, f의 0은 4g'0이야. 프라임 근데 문제에서 이제 이 값이 2라고 주어진 거니까, g'0의 프라임 값은 2분의 1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구장창 계산하는 거고. 자, 12번 문제를 볼게요. 얘는 2부터 11까지 존재할 때, 얘의 x제곱 중에서 음의 실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n의 값을 구하래. 그럼 얘는 인수분해 해보면 일단 n-3, n-6,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어떤 거를 이제 n승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n 제곱근이라니까. 그럼 n이 2일 때부터 쭉 가겠지. 2, 3, 4, 5, 6, 7, 8, 9, 10, 11 이렇게 10개밖에 안되니까 그냥 세 주시면 어쨌든 3하고 6일 때는 안 되는 거야. 어쨌든 얘가 딱딱 0돼 버리면 어떤 거에 0 제곱이 음의 실 수가 될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4랑 5일 때 한번 관찰해 보시면 얘네들 부호가 달라요. 그럼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양수가 되겠죠. 그다음에 2를 넣어 주시면 얘네들이 음 음이니까 양수인데 음수까지 음수가 돼 버리고 이7 이상일 때는 얘네가 무조건 양수야. 그러니까 앞에 이너스가 마마마마 이렇게 될 겁니다. 2를 넣어 보시면 x 제곱이 음수래. 그런 건이세상에 없는 거죠. 4를 넣어 보시면 x 네 제곱이 양수야. 가능한 거고 x 다섯 제곱이 양수면 음의 질곱 같지 않죠. 7을 넣어 봤을 때 x의 7승이 음수면 가능. 9승 이게 홀수성은 다 가능인데 짝수들은 안 된다는 게이 문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4 7 9 11을 더해 주시면 얘네들 더하면 20이 될 거고 얘네들 더하면 11이잖아요. 두개 더하면 31. 1번이 정답이 됩니다. 13번 문제를 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을 AB라고 할때 이거거나 이거의 확률을 구하래. 그럼 이거거나 이거의 확률을 구하라는 말은 OR이죠. 그럼 이런 케이스를 다 세주시고 요런 케이스를 세주셔서 공통인 거를 한번 빼줘서 계산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주사위 두번 던지는 요런 시행을 하는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36가지가 되겠네요. 6 곱하기 6 해가지고 요런 것들은 이제 A, B를 순서상으로 나타내주면 A가 1일 때요 값이 이제 절댓값 2가 되죠. 그러니까 얘는 딱 0이 돼줘야 되니까 3인 거고 A가 2가 되면 얘가 1인 거지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 2니까 이 값이 1이 되려면 아내가 풀마일이야. 아내가 풀마일이면 이게 2, 2가 되거나 2, 4 이런 식으로 어줘야겠죠 b가 4가 되거나 2가 되거나. 그 다음에 a가 3이 된다면 이 왼쪽이 터져. 얘가 이제 2가 다이렉트로 나와야 되니까 1이 돼도 되는 거고 5가 돼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a가 이제 4가 돼버리면은 이거 한번 지울게요. 자, a가 4 이렇게 들어오면 4의 3배면 1이죠. 그럼 얘도 이제 아내가 풀마일이 되면 되는 거니까 2도 돼도 되고 4도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5일 때를 바라볼게요. 자, 5는면얘 자체가 벌써 2지. 그러니까 얘가 0이어야 줘야 되니까 3. 얘가 이제 6이면 6 3면 이미 3이지 3에다가 절대값 더해서 어떻게 2가 돼 빠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8개가 나오게 되는 거고 a랑 b랑 같은 것들은 총 6개가 있잖아 그래서 8 더하기 6까지 해주시고 공통인 것들을 세주시면 4,4랑 2,2두개 겹치죠 그러니까 빼기 2 해주시면 위에 거는 12가 나오고 약분하시면 3분의 1이 나오게 돼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14번 문제를 볼게요. 요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도록 하는 세타 최솟값 최대값을 할때 요거를 구하래. 그럼 반의 제곱, 마이너스 A, C 해주는 거죠. 요렇게. 플러스 O, S, 마이너스 O. 이런 식으로 써주시고, 얘 대신에 1 마이너스 S의 제곱을 써서 3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2 S의 제곱, 플러스 O, S에다가, 마이너스 2. 요 값이 바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야 실근을 갖는 거지. 그 다음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주시면, 요렇게 전개가 되는 거고, 음수 이렇게 되는 거고, 2 S, S에 2, 1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면 S라는 건 1분의 2부터 2 이하인데 어, 2라는 거는 어쨌든 사인값이 될수 없잖아요 맥시멈이 1인 거니까 이런 거 한번 살펴보시면 그래프에서 이렇게 이제 있을 때 Y는 이제 이분의2 이렇게 그어주세요 그럼 여기 영역이라는 거고 요 값은 6분의 파이지 사인이 1분의 2 나오는 거 6분의 파이 그리고 2사분면에서는 5분의 6파이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럼 4배 하세요 베타에다가 그럼 6분의 20파이 이렇게 될 거고 이 알파 값에다가 2배 하세요 그럼 빼기 2분의 6파이 이렇게 그럼 6분의 18파이니까 3파이지 1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15번 문제를 볼게요. AN이 이렇게 정의돼 있고, 합이 이렇게 정의돼 있어요. 이걸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증명하래. 그럼 N1일 때 성립하고, M1일 때 성립함을 가정을 하면, M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는 걸 보여주는 게 귀납법이지. 그럼 여기에 M1일 때 성립하는 게 이렇게 이쁘게 나와 있어요. 그럼 M 플러스 1일 때는 왜 얘랑 똑같아? 뭐가 하나 빠진 거죠. a n 플러스 1이 빠진 거야. a n 플러스 1이 빠진 거고, a n이 아까 위에 정의되어 있었으니까 a n 플러스 1에다가 넣어주시면 요 앞에는 여기다 n 플러스 1 넣은 거, 요 뒤에는 여기 넣은 거야 그럼 가는 여기다가 n 플러스 1 넣은 거죠. 그럼 가에 들어올 그알맞질 말은 이에 m 플러스 1에다가 여기 m 플러스를 들어오시면 m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가의 올 말인 거고 이 식이랑 이식 요식 비교 한번 해주시면 얘는 가 1로 넘어면 마이너스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얘랑 얘네 지식은 완전히 똑같네. 이거랑 이 가곱하기 나랑 같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가를 알고 있잖아. 그럼 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거 있지. 2의 m 플러스 1이랑 m 플러스 2. 이거를 가로 나누어 주세요. 이렇게 가 아까 전에 2의 m에 n 플러스 1 요걸 로 나누어줘. 그럼 2에다가 위에 거기를 빼줄게요. 그럼 n 플러스 1을 묶어주면 여기서 요걸 빼는 거니까 2 이렇게 되겠네. 이게 바로 나입니다. 이게 바로 가인 거고 문제에서 가에다가 3을 넣으래. 자3한번 넣어주시면 2에 12제곱 이런 식으로 될 거고 뒤에다7 넣으세요. 7 넣으시면 8인 거고 2에 16제곱 이렇게. 그럼 그 계산해 주시면 2에 4제곱인 거고 16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 15, 15번 빈칸 추론 문제는 확통이 나왔으면 엄청나게 어려웠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수학적 기납법으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16번 문제를 볼게요. 양수 T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실수 K의 값을 FT라고 정의하세요. 직선 얘랑 뭐 만나는 점들을 이렇게 나와있고 이거라고 하자 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얘랑 얘랑 길이가 같대. 그때 FT에 대하여 극한을 구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는 K, 2의 2분의 K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이 점의 좌표는 K, 여기다 넣는 거죠. 2의 2분의 K에다가 플러스 3T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아래 값은 여기 값이 바로 이 y 값이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2분의 x가 언제 2분의 k 플러스 3t가 되냐면 양변에 2를 곱해요.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k 플러스 6t 콤마 이 y 좌표가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 길이를 구할 거니까 그 길은 6t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길을 구할 때는 여기서 이거를 빼는 거야. 그럼 같은 걸로 묶이겠죠. 이에 2분의 k로 묶어주시면 이에 3t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고 이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k의 값이 ft램에 그럼 이 k 대신 이제 ft라고 해주시고 계산해주면 얘는 2에 3t 마이너스 1분의 6t고 이 값이 2에 2분의 f의 t야 양변에 ln을 씌워주세요 그럼 ln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이게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양변에 2 곱하면 여기 2 e 이렇게 되면서 이게 바로 ft가 됩니다 그럼 ft를 양변에 0 이상으로 보내라면0 우극한으로 보내라면0 우극한 보내버리면 얘는 그냥 3t인 거 알겠죠 약분해 주시면 2죠 ln2니까 2ln2 즉 ln4 3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17번 문제를 볼게요. 이 7장의 카드가 있는데 일렬로 나열한다고 합니다. 그럼 4가 적힌 카드는 바로 양옆에 자기보다 큰 수가 적힌 수가 와야 돼. 그리고 5는 자기보다 작은 수가 적힌 수가 와야 된대요. 일단 그럼 전체 의경우에서는 7팩토리얼이지? 7 6 5 4 3 2 1 이렇게 나눠 주시고 이 조건에 맞게끔 이제 경우로 나눠 보겠습니다. 자, 4가 적혀 있는 카드 양옆에는 이제 큰 수가 와야 되는데 그게 5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걸로 경우로 나눠 주시면 자, 첫 번째. 5가 오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 볼게요. 그럼 5가 여기 왔다고 치고 곱하기 2를 때려봅시다. 그럼 여기에 오는 것들은 4, 5 지금 쓴 거고 6이나 7 중에 와야지. 7 왔다고 치고 곱하기 2또 들어가. 그럼 7온 거예요. 5 옆에는 무조건 자기보다 양옆에는 자기보다 작은 게 와야 돼. 4는 이미 온 거고 1, 2, 3 중에서 셋 중에 하나가 또 오겠죠. 그럼 1이 왔다고 칩시다. 그럼 얘네들은 픽스가 된 거고 이제 2랑 3이랑 6 이렇게 도, 떠도는 거지. 여기다가 4 팩토리얼 이렇게 곱해주는 거죠. 이런 경우가 첫 번째 경우인 거고 자, 두 번째 4가 이렇게 있는데 양옆에 5가 안 와. 양옆에 요쓱 지워보면은 4 옆에 6, 7이 반드시 오는 거예요. 6, 7이 오거나 7, 6이 오거나 곱하기 2로 들어가죠. 근데 5가 이렇게 있는데, 어, 1, 2, 3 중에서 와야 되지. 그러니까는 3 곱하기 2가 되겠지. 3p2. 뭐 3이 요고 여기 1이 왔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 혼자 남는 애는 이제 2만 남겠지. 얘는 픽스, 픽스 이렇게 되는 거 2만 남는 거죠. 그럼 3개가 자리 바꾸는 거니까 3팩토리얼이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얘 계산하면은 4죠. 얘는 여기까지가 10인 거고 얘는 24야. 12 곱하기 24를 해주시면 288 이렇게 되지. 288이고 얘는 12에다가 6을 곱해 보시면 72잖아요. 둘이 더하면 360이다.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이 값은 3으로 되냐? 나눠 주세요. 그럼 120 이렇게 되지. 그러면 54 이렇게 20 나누면 6 남는 거고 6이랑 이렇게 그대로 약분되네. 그러니까 14분의 1이 최종적인 정답이 돼서 어,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18번 문제를 볼게요. 우선 얘랑 얘 같은 경우에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관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x의 2 y의 2 이렇게 된다는 거고 여기는 x의 1, y의 1 이렇게 된다고 나와있죠. X2가 더 크대요. 만나는 교점이. 그럼 자, 기억 볼게요. X2는 2분의 1보다 크니. 그럼 얘는 2분의 1보다 크게 비교를 하기 위해서 함수 둘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럼 2분의 1을 한번 넣어줄게요. 어디 좌표가 어디쯤 있나. 그럼 얘는 루트 이렇게 되겠지. 2 2분의 1제곱이니까 얘는 2분의 1 넣으면은 마이너스 2 곱하기 4분의 1 플러스 2니까 2분의 3이 되겠죠. 그럼 얘는 1.5가 되는 거고 얘는 1.41 어쩌고저쩌고 돼. 그러니까 는 2차 함수에다가 2분의 1 넣는 게더 크대. 그러니까 2차 함수가 더큰 값인 여기쯤이 바로 2분의 1이 위치에 있는 겁니다. 2분의 1보다 x2가 크다. 얘는 당연히 이제 맞는 거고. 자, 니은 한번 봐주시면 얘 양수죠. 그대로 나눌게요. X1 이렇게 기울기로 바라보기 위하여 있는 그대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그럼 얘가 이제 무슨 의 미냐. 얘가 뭐 평균값에 정리이 참수가 나오니까 그렇게 풀어도 되는데, 그건 제가 수납만 영상에서 좀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일단 이 기울기인 거죠. 이 기울기를 그냥 얘라고 바라보신 다음에, 어, 기억을 이용해서 얘 2분의 1콤마, 2분의 3을 여기서 줬잖아. 그니까 2분의 1콤마, 2분의 3인 거고, 얘는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1콤마 0 이렇게 되죠. 그럼 얘네들을 이어보면은 요 기울기가 1이야. 그니까 이 기울기 1보다 얘가 낮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니까는 러 얘가 맞, 는 표현인 거고, 니엔이 게 되는 거지 디귿을 한번 보시면 얘네 둘이 이 지수 위에 들어가죠 y1 곱하기 y2라는 거는 이 x1이 y의 1인 거고 이 x의 2가 y의 2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를 곱하라는 거는 이 x1 더하기 x의 2인 거고 요 값이 2의 0제곱보다 작다 그리고 2의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2분의 루트이니까 그리고 x1 더하기 x의 2는 0보다 작거나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얘 한번 풀어주고 얘도 한번 풀어주고 그렇게 각각 두 번을 계산을 해주 해야 됩니다. 증명을 해줘야 돼요 요거 일단 확인을 해보면 또 부등식이 나오면 여기 기억 조건을 이용해 얘 왼쪽으로 넘어오세요 그럼 x의 2 마이너스 2분의 1이 0보다 크다 즉 양수란 소리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x의 2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해주시고 다 왼쪽으로 넘겨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한 거니까 마이너스 1에다가 이제 넘어오면 요렇게 되겠죠 근데 이 값은 요거 x1 있죠. x1은 마이너스 1보다 항상 큰 값이에요. 그러니까이 값은 항상 음수가 되겠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1. 얘가 항상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얘가 음수가 돼요. 그럼 음수보다 항상 크냐 얘가. 그럼 기억에서 당연히 얘가 양수라고 했는데 음수보다 당연히 크겠지. 그러니까 이 말은 맞게 된다. 이 왼쪽 말은 맞게 되는 거고 오른쪽을 봐주실게요. 그럼 x1이 마이너스 x2보다 작네 그럼 마이너스 x2는 어디 있냐면 우리가 x2가 의 여기죠. 그럼 얘대칭 이렇게 이제 해보시면 얘오함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x2겠지. 요 그럼 x1보다 당연히 x2가 크다. 그러니까 이 오른쪽도 만족을 하게 되면서 디귿이 맞아요. 따라서 5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 1 9번 문제를 볼게요. A에서 B로 이런 함수가 있어 요 1, 2, 3, 4가 있고 B 같은 경우에는 1, 2, 3이야. 그럼 모든 함수에서 임의로 하나를 꺼낼, 꺼낼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해라 이랬어요. 이거거나 이거라고 했죠. 그럼 이거 또는 이니죠. 이런 거는 전체에서 뭐 여섯 권으로 풀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1에서 빼는 거지. 뭐냐면, 얘갈수 있는 경우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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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니까, 어, 3의 4제곱 분의즉 81인 거죠. 얘가 F1이 2보다 작다. 그리고, end 개념으로, 어, F의 치역이 B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수 있을 겁니다. 그럼 F1이 2가 2보다 작다라는 그 말뜻이 1이 무조건 1로 가라는 이 소리죠. 그리고 B가 되지 말라는 거는 얘 2랑 3이 다 채택되지 말라는 거지. 그럼 얘네들이 경우로 나눕시다. 다 1로 몰빵하는 경우는 한 가지인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1이 아니라 얘네 둘 중에 하나 껴서 몰빵하는 경우는 뭐 할래? 곱하기 2 e 해주시고 그게 2라고 칩시다. 그럼 얘네 셋이서 2로도 가야 되잖아. 그럼 얘가 갈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두 가지니까 총 여덟 가지인 건데, 1로 몰빵하는 거한 가지 빼야 된다고. 그러니까 7, 요렇게. 그러니까 이게 15가 되는 거니까, 3으로 약분하면 5고, 얘는 27 이렇게 되겠죠. 이래서 빼주시면 27분의 22. 4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AB 길이가 뭐 3이고, 2이고, 뭐 여기가 60도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표현해 보면 여기가 3인 거고, 여기가 이제 2인 거고, 여기가 30도, 30도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굉장히 이제 많은데, 일단 이제 원주각 중심각이죠. 여기 둘도 30도니까, 가운데 원에 이렇게 중침을 그어 주시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60도야. 그다음 에 이렇게 이제 그어주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60도죠. 그럼 얘랑 이등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도 60도, 60도네. 여기도 이렇게 이제 그었을 때, 여기도 60도, 60도야. 그러니까 어쨌든 얘이 면적이랑 이 면적이 같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고, 우리는 첫째 양을 이렇게 해서 구할 생각을 해주시는 겁니다. 얘를 갖다딱 붙여가지고,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여기 60도, 60도죠. 그럼 여기도 이제 60도야. 그리고 이제 여기가 3대 2라는 비율만 알고 있고 길이 정확히 모르지. 각은 다 알고 있는데. 그럼 여 x라고 잡고, 예코스인 법칙 써주시면 x 제곱은 9 더하기 4에다가 마이너스 2ab 코사인 60도 2분의 1이죠. 이렇게 이렇게 죽어요. 얘는 13인거고 거기서 이제 6을 빼주시면 7 이렇게 나오게 되지. 여기다 x는 루트 7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 어, 루트 7을 갖다가 3대 2로 나눠 써주시면 5분의 3 루트 7인거고 여기는 5분의 2 루트 7인거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쓸수 있는 겁니다. 요 길이나 요 길이나 같잖아. 그래서 요 길을 갖다가 5분의 2 루트 7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초항을 그냥 바로 구해버리는 거죠. 자 2분의 1 A, B, 둘이 곱하시면 25에다가 6 곱하기 7 이렇게 될 거고, 거기다가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초항이 되는 거고, 자, 1 마이너스 여기에 넓이비가 올 거예요. 길이비의 제곱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 요 삼각형과, 요 커다란 거의 길이비를 구할 거잖아 그럼 얘를 좀 알면은 좋겠네요 여기서 얘를 x라고 또한 다시 한번 잡아 새로운 x로 x의 제곱은 자 요거 제곱하세요 그럼 25에다가 47에 28 더하기 25에다가 요거 제곱하시면 97에 63 그리고 마이너스 2 ab 25 곱하기 6 곱하기 7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끼인 각을 곱해 주는 거죠. 2분의 1 이렇게.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죽을 거고 얘다 25분의 계산을 해주세요. 얘를 더하면 91이야. 그리고 빼기 42야. 49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25분의 49고 그러니까 x의 값이 5분의 7이라는 거 알겠죠. 요 값이 5분의 7인 거고 여기는 5분의 8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5분의 8이니까 길이 비율이 3대 5분의 8이야. 그러니까 1대 15분의 8인 거죠. 제곱비는 225분의 64야. 2 2 5분의 64. 그 분모 분자에 뭘 곱하냐면, 일단 225를 곱할게요. 225에서 64를 빼주시면, 1, 얘는 14, 6, 161이네. 161분에 얘는 225를 곱한 거니까, 25랑 까면서 9가 남겠죠. 그리고, 이렇게 요렇게 하면 3이야. 3, 9, 27이 될 거고, 여기에 지금 7이 있고, 루트 3이 있고, 밑에 2 곱해요. 이렇게 그럼 7이랑 얘는 약분되죠. 2고, 7, 3, 21. 그러니까 46분의 27 루트 3. 1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 21번 문제를 볼게요. 어, 수열 AN의 일반항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요 합, 합의 값이 100 이하의 자연수가 되도록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AN 같은 경우 좀 정리해주면 얘는 2분의 1 앞으로 내려오고 요 가로 열고 요 로그 2가 미시인데 얘는 곱으로 되요죠2 곱하기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 그래서 그러니까 또 따로 쪼개줄게요. 그럼 로그 2에 2는 1인 거고 자, 로그 2에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 요런 식으로 바라보겠습니다. 그럼 시그마 앞으로 일단 2분의 1 빼봐. 그럼 시그마 이제 k는 1부터 m까지 얘를 갖다가 쭉 넣을 건데 2분의 1로 크게 묶이고 요 1은 m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로그 2에다가 1 한번 넣어주시면 3분의 2 2 넣으면 4분의 3 5분의 4 이런 식으로 점점점 m까지 들어가면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 요렇게 마무리가 되겠죠 쓱쓱쓱 이렇게 다 죽으면서 요거 써주시면 자 2분의 1에다가 n 플러스 로그 2에 m 플러스 2분의 2가 된다. 그리고 m 같은 경우에는 로그 2에 2의 m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얘랑 얘랑 한 번에 좀 써주면 로그 2에 m 플러스 2분의 2의 m 플러스 1이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게 2분의 1이지. 얘 밑으로 들어가자. 그럼 얘게4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요게 바로 100 이하의 자연수가 되래. 자연수가 된다라는 말은 이 값들이 4의 거듭 제곱으로 나와줘야 된다는 거야 4로 4의 거듭 제곱으로 표현이 돼줘야 된다고. 근데 어쨌든 얘는 미시 지금 2 e 아니에요. 이 e? 지수가 미시 2인데 얘는 지금 그러니까 미시 얘도 2의 거듭제곱 형태가 돼야지 이게 되든 말든 할 거란 말이야. 이게 4로 나오든 말든. 이게 만약에 3이나 뭐 7이나 이래 봐요. 그러면 얘는 절대 쪼개질 수가 없어요. 반드시 2의 거듭제곱승이 되어 줘야 되는 거 M 플러스 2라는 게 따라서 m의 값은 2부터 되는 겁니다. 이게 m 이 M 플러스 2의 값이 4가 될때뭐 8이 될때 16, 32, 64 128, 256, 512, 뭐 이런 것들. 그러면 이거 m이 될수 있는 것들은 2 e 더해서 이게 되는 거죠. 6인 거고, 14, 30, 이렇게. 만 찍고 얘는 62, 126, 254, 그리고 510 이런 식으로 쭉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m일 때언쩔때 때 되는지 볼게요. m이 2여봐요. 그럼 얘는 2니까 밑에가 2의 제곱 이렇게 되네. 그리고 위에는 2의 세 제곱이니까 그냥 2의 1승이지. 그럼 로그 4의 2라는 거는 자연수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가리인 경우인 거고 6을 넣어주시면 이 위에가 2의 7제곱 되면서 홀수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얘는 6넣으시면 2의 세 제곱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2의 4 제곱이니까 4의 제곱으로 퉁칠 수가 있고 2라는 자연수가 나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가능한 겁니다. 그럼 (14) 같은 거 이제 넣어주시면 (16분의) 자 2의 4제곱분에14 넣으면 얘는 2의 15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2의 4승이니까 2의 11승은 4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안된다는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럼 얘는 30 넣으면 2의 5승이잖아 여기 넣으면 2의 31승이죠 그럼 나누면 2의 26승이니까 4의 13승으로 쪼갤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얘도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60 이거 들어가면 짝수 홀수로 짝수로 나누면 홀수니까 안되는 거고 얘 되고 얘 안되고 뭐얘 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510을 한번 넣어주시면 512가 2의 9제곱이죠 510 넣으면 2에 511이야. 그럼 나누시면 2에 502인 거고, 이거는 4에 251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251은 1 0하의 자연수가 아니잖아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고, 요거 세개가 정답이 되면서 6 더하기 30은 36.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162. 4번이 됩니다. 이렇게. 대신에 여기 계산을 할때 여러분들께서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는 건 이게 미시 4인 거고 얘가 미시 2죠, 지금 이게. 그러면 이, 거 이거 평범한 얘는 무조건 미시 2의 거듭제곱이어야요 일단은 후보들이. 일단 후보들이 2의 거듭제곱인데 그 와중에 4로 딱 4로 표현될수 있어야 되지. 이 로그 값 자체가 자연스러워 나와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원수의 기본적인 성질인 거죠. 그런 지수를 다룰 때에. 그런 거이잘 유념있게 봐주시면서 공부해 주세요. 자, 22번 볼게요. 다음 식의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를 구하 그래, 그럼 이거 두개두개 두개 고르면 되니까 사실 얘다 2의 제곱이죠. 그럼 6 4 24가 정답이 될 겁니다. 자, 23번 문제를 볼게요. 반지름의 길이가 15인 이런 원이 있어. 그럼 외접원의 반지름 줬죠? 그럼 2 곱하기 15. 그 외접원의 반지름은 사인 B, 뭐 이런 삼각형이 렇게 있을 때 A, B, C야. 요 각을 준 거예요. 근데 이 길이를 구하래. 그럼 사인 법칙 써주세요. 10분의 7분의 X라고 해줄게요. 그럼 양변에 10분의 7을 곱해 주시면 이건 3이죠 그럼 30에다가 10 약분시키면 3이죠. 7, 3, 21. X의 값이 21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정답이 되는 겁니다. 사인 법칙 기본적인 거죠. 자, 24번 문제를 볼게요. 이건 주문을 외워라. 그 다음 항이 되려면 전항과 전전항을 빼라. 그러니까 첫째 항이 9인 거고 그 다음 항은 3일 때 전항에서 전전항을 빼라. 그러면 2번 항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이거대로 쭉쭉쭉 가는 건데 절대값이어서 3을 만족시키는 100 이하의 자연수로 다 구하래. 그럼 좀 해볼게요. 여기서 빼주시면 마이너스 9인 거고 빼면은 마이너스 3이야. 빼면은 6이죠? 빼면은 9죠? 빼면은 3이죠? 빼면은 마이너스 6이죠? 빼면은 마이너스 9 이렇게. 그러니까는 9, 3, 마, 6 마구, 마삼, 여기까지. 여섯 개 끊기죠? 9, 3, 마6, 마구, 이렇게 하면서 쭉쭉쭉 가는, 여섯 개마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3을 만족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3도 3인 거고, 마이너 3도 절대 값이 오면 3인 거지. 그니까 이한 사이클마다 여기서 만족하는 거가 두 개씩 나온다라는 거고, 100 이하렘에, 그러면은 여섯 개씩, 1 6 사이클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96인 거니까. 1 6 사이클 동안 이걸 만족하는 케이 값몇 개야? 두 개씩이니까 3 2 개가 베이스로 깔리게 될 거고 4 개가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4 개는 뭐냐 이이네 개라고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거는 한 개네 한개 이렇게 그러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33삼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25번 문제를 볼게요. 여기 위의 점에서 의 접선의 기울기가 비래 그럼 위의 점이라고 쓰때 a를 넣으세요. a의 세제곱 0 넣으면 터지죠. 예, 0 넣으면은 1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알수 있는 건 a의 값이 1이라는 점이고. 자, 음함수의 미분법. 예, 미분해서 이제 a랑 0 이런 거 넣어 볼게요. 미분하시면 3a의 제곱이고 예, 미분하면 어차피 0 넣을 거니까 죽지. 그럼 는이고 예, 미분하면은 그냥이야. 근데 여기다 어차피 a 넣고 0 넣을 거니까 얘 0이니까 1인 거죠, 어차피. 그다음에 송미분해 주시면 얘 합성함수 미분된 거니까 앞에 거 미분하면 y 그대로 Y가 어차피 0 넣을 건데 그리고 앞에 X에다가 그 A를 넣는 거지 A 가만히 있으시고 Y 미분하면 1인데 DY DX가 붙죠 그럼 그 DY DX가 B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A의 값이 1인 거니까 1 1 넣어주시면 B의 값이 3이 되네요 두개 더해주시면 4가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26번 문제를 볼게요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이고 합을 뭐 SN이라고 할때 이거를 만족하는 요거를 구해라 그럼 여기서 이것을 빼주시면 A의 K 플러스 1 플러스 A의 K 플러스 2는 4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자이 각각의 값이 차 차이가 2가 나게끔 등차수열이 돼야 되면 얘가 1이고 얘가 3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럼 a 의 k라는 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라 거고 그 전항은 마3, 뭐 마5, 마7 이런 식으로 쭉쭉쭉 20 줄어들게 갈 거고 이런 쭉쭉쭉 뭐5 이렇게 커지겠죠 그럼 k까지 합쳐서 마이너스 16이 된다는 라 말은 원래 홀수의 제곱이죠 제곱수니까 이렇게 4개 더해준다는 라 거니까 a의 4가 마이너스 1이야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a의 8이 될 것이고 공차가 2니까 4층 올라가서 8 커지면 되죠 그러니까 7, 최종적인 정답은 7이 됩니다 27번 문제를 볼게요. 주머니에 숫자 1, 2, 3, 4가 적혀있는 어, 흰공 4개랑 뭐 이렇게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다. 어, 4개가를 동시에 꺼낸 시행을 할 건데 이제 관건은 이 시행에서 꺼낸 공이 적혀있는 수가 같은 것이 있을 때즉 조건부 확률입니다. 이게 조건인 거예요. 전체 경우인 거고 하필이면 그 중에서 꺼낸 공이 검은색 2개일 확률을 구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도 쓸게요. 일단 흰색은 1, 2, 3, 4라는 거고 검은색 같은 경우에는 3, 4, 5, 6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 같은 것이 있다고 라 했으니까 그게 3, 3으로서 갖고 나머지 두 개를 이렇게 뽑을 건지 자두 번째 그게 4, 4로서 갖고 하나씩 뽑을 건지 그게 이제 운이 좋게도 뭐 3, 3 갖고 4, 4 갖고 이런 경우가 다 되는 거 있는지 그런 이런 것들다다 세줄게요 이게 바로 같은 것이 있을 때라는 전체 전제가 되는 겁니다 3, 3 일단 하나씩 골라봐요. 그럼 나머지가 6개인데 6개 중에 두 개만 고르면 끝나지 얘도 마찬가지로 4, 4를 골랐다는 가정하에 6개 중에서 또두 개만 고르면 끝납니다. 근데 이번에는 3, 3 4, 4 이렇게 딱 고르는 건한 가지 경우 있겠지 그럼 이두 경우에서 얘가 중복돼서 세졌으니까 한번 빼주면 되겠죠 얘는 10온 거고 얘도 1 5네 그러니까 30에서 1 빼면 29가 전체의 경우의 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당되는 건 검은 공이 두개래며 그럼 여기서 이 3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 검은 공이 둘다 이미 여기 검은색 두개 흰색 두개세이 좋죠 그러니까 한 가지 경우 있는 거고 자, 1번 조건에서는 검은 공이 두 개래 여기 검은색 일단 하나였으니까 나머지 세개 중에 검은색 하나 흰색 세개 중에서 흰색 하나 이렇게 뽑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3 1 3 1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9개인 거. 거고, 얘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9개인 거고 그럼 얘가 중복해서 세지는 거니까 18에서 1빼면 17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46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28번 문제를 볼게요 뭐 길이가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럼 문제에서 묻는 말을 봐주시면 f에서 g를 빼래요 이런 건 그냥 빼는 게 아니라 여기 공통 영역을 치환하는 거지 emc 요기를 갖다가 별이라고 해보시면 f세타에서 별을 더한 값요 값에서 g세타에서 별을 더한 값 요거를 빼주는 거랑 같게 됩니다 저 분자는 그래 버리면 요 계산을 한번 해줄게요. 여기가 1이고 여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중점이니까 요 값은 사인 세타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요거랑 이 삼각형의 면적을 먼저 구할게요. 얘를 구해보면 이 각을 알아야 되죠 일단. 근데 여기가 지금 길이가 1이고 여기 길이가 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고 여기가 세타니까 여기랑 여기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뭐가 되냐면 2분의 파이에서 플러스 2분의 세타 이렇게 되는 거지. 요 길이는 이제 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그럼 이 공식 한번 써주시면 2분의 1 AB, 즉, 사인 세타죠? 그그 끼인 각, 이 사인 2각 해주면 코사인 2분의 세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빼기, 이번에 이제 얘랑 얘별 합친 거를 빼줄게요. 자, 지우고. 그러면, 여기는 지금 직각이고 세타죠? 여기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야. 그니까, 러요 값은 2분의 파이에다가 플러스 세타를 한 거지. 여기가 이제 아까 사인 세타였고, 여기가 이 1이었으니까, 요 값을 계산해주면, 2분의 1 AB 사인 세타에다가 그 끼인 각. 그럼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자, 얘를 2분의 1 사인 세타로 묶어. 그럼 얘랑 얘만 남을 거 아니야. 코사인 2분의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밑에를 X, 세타 세제곱으로 나누래. 그럼 얘 하나를 없애주고, 세타 제곱만 이렇게 남는 거죠. 자, 극한으로 보낼 때. 그럼 얘는 처리를 해주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여기다가 플러스 1, 여기다 마이너스 1 해주세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다가, 1 마이너스 코사인 2분의 세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세타 제곱을 여기, 여기다 각각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얘는 2분의 세타 제곱이죠. 이렇게 하면 2분의 1인 거고, 얘는, 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2분의 세타 제곱이면은, 어, 여기 세타 대신에 2분의 세타 넣는 거지. 그럼 얘는 4분의 세타의 제곱이네. 8분의 세타 제곱이네. 그러니까 8분의 세타의 제곱이고 약분되면 빼기 8분의 1 이렇게. 이 값은 8분의 3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 아까 전에 앞에 2분의 1이 있었죠? 곱해주시면 16분의 3이야. 따라서 16분의 3을 여기다 넣어주면은 약분 5, 5, 3, 15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 29번 문제를 볼게요. 여기에 검은색 볼펜이 한 자루, 뭐 파란색 볼펜이 이렇게 네 자루, 그다음 에 빨간색 볼펜이 이렇게 네 자루가 있습니다. 이 아홉 자루 중에서 다섯 개를 골라 A 학생과 B 학생에 남김없이 나누어 주래. 근데 못 받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한 명한테 몰빵해도 된다는 거지. 그럼 경우로 나눠야겠죠. 일단 검은색을 기준으로 좀 나눕시다. 자, 첫 번째 검은색 한 개와 검 1. 이거를 일단 픽스를 박꿔 검은색 한개 쓰고 앞으로 네 개를 더 고를 거야 이렇게. 그럼 검은색 한 개를 누구 줄래? 그럼 곱하기 2로 시작을 하는 거고 이제 네 개를 고를 때에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나눕시다. 그러면은 파란색이랑 이 빨간색이랑 개수의 비를 요 순서상으로 좀 써주시면, 4콤마 이제 0이 될수 있는 거고, 또 3콤마 1이 될수 있는 거고, 2콤마 2가 될수 있는 거고, 1콤마 3이 될수 있고, 0콤마 4가 될수 있겠죠? 그럼 4개, 파란색만 4개 몰빵. 얘네 두개가 받는 그 개수를 AB라고 해보면 이게 4가 돼야 되잖아. 그니까 러 EH4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얘는 EH3인 거지, 파란색은. 그리고 빨간색은 Eh1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얘는 Eh2에다가 Eh2 이렇게 얘는 Eh1에다가 Eh3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얘는 Eh3죠 그냥 얘만 바로 그러니까 얘가 대칭이고 얘가 대칭이네 그러니까 이것만 계산해가지고 두배 해줄 생각하시고 이건 따로 계산해줄게요 계산부터 빠르게 해주시면 이 값은 5죠 그럼 얘는 4에다가 이 값은 2야. 그럼 여기가 8이고 5니까 13인데 두개 있는 거니까 26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3, 3은 9인 거니까 15. 35가 나오면서 35 곱하기 2는 70까지가 바로 첫 번째 케이스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 검은색이 안 쓰일 경우를 해볼게요. 파란색, 빨간색 순수성만 써보면 4,1이 있을 거고 또 3,2가 있을 거고 2,3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4 이런 식으로 있겠죠. 얘도 대칭이네.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 경우만 세가지고 또두배 해주면 될 겁니다. 그럼 일단은 얘 1번 케이스. 일단 파란색을 네, 이거 네 개를 나눠준대요. 그럼 EH4가 될 거고 빨간색은 한 개만. 그럼 EH1 이렇게 되겠지. 얘는 마찬가지로 EH3에다가 EH2 이렇게. 그 다음에 얘 계산 한번 해주시면 얘는 5 곱하기 2라서 10 이렇게 나오는 거고 얘는 4 곱하기 3이라서 12겠죠. 22니까 두배해주면44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두 가지 경우를 더해주시면 114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 네. 이제 이 30번 문제로 들어가기 전에, 어, 이 gx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요, 리미트 밖으로 절대값이 나올 수 있냐, 없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 우선적으로, 어, 리미트, 뭐 x가 1로 갈 때, 이 fx의 값에 여기 절대값이 있는 거랑, 어, 절대값이 먼저 있고, 리미트, x가 1로 갈때 여기 fx, 이런걸 한번 봅시다. 절대값이 만들어 나올 수 있는가. 근데 요거는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뭐, 예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fx가 실수 전체에서 정의되어 있 예를 들어, x가 유리 수일 때또 x 가 무리수일 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요 때는 1이고 이때 마이너스 1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f(x)의 그래프의 개형을 한번 그려보시면 어, 1과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접평면 상에 뭐 뿌옇게 다 보일 거예요, 순초하게 그럼 실수 전체에서 일단 연속인 함수는 아닌 거죠. 연속은 아닌 건데 다 정의가 되어 있긴 해.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왼쪽 걸 바라보시면 먼저 f x 로절대값을 씌운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위에다가 다절대값이면 1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얘 극한값은 1로 존재하는 거라서 좌변은 1이 돼요. 근데 우변 같은 경우에는 먼저 리미트를 보내 버리죠. 그러니 이래서 정의가 안 되는 거야. 정의가 안 되니까 이절대값을시는이 의미가 없고 이 정의가 아예 안 된다. 따라서 얘네들이 같다고 볼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절대값이음대로 나올 수는 없는 거다. 그런 식으로 이제 느낄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때 여기 절대값에 f 프라임 x 이렇게 있고 이게 밖으로 이렇게 절대값이 나오는 경우. 이런 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f 프라임 x 이렇게. 그러면 f 프라임 x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그래프 개형이 Fx가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해보면 여기가 이제 1입니다. 이게 이제 fx예요. 그러면은 쪼꼬 같은 경우에는 일단 f 프라임 x 있죠. 얘를 갖다가 먼저 절대값을 씌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 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해본다면 애초에 그냥 1이라고 먼저 절대값을 씌워주고 극한 그 보내면 어차피 1로 나오는 거죠. 결과 값은.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1에 플러스 1때그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여기다 절대값 씌우면 그 이후에 1이 된다고. 그러니까 요럴 때요런 것들은 이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안쪽에 절대값이 이렇게 있는. 이런 상황에선 우리가 바깥쪽으로 뽑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값은 이렇게 안쪽에서 계산을 하나 바깥쪽으로 이렇게 하고 계산을 하나 똑같기 때문에 그냥 밖으로 나와서 생각을 한다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이걸 전제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 문제를 볼게요. 실수 전체 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는 0에서 3까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그래프도 그려줬죠. 3마다 주기가 3인 이렇게 fx가 함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gx를 갖다가 이렇게 정의를 할 때, 어, 함수 gx가 뭐 불연속 점인 점 중에서 뭐 크지 않은 값을 뭐 작은 순서부터 쭉 나열할 때 이거 구해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일단 이 말뜻을 좀 이해해봅시다. 얘를 일단 치환을 좀 해줄게요. 얘를 갖다가 hx라고 생각을 해줄게 그럼 이게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h x 플러스 h 에서 h x 를뺀 거에서 이렇게 h 로 나누게 되는 거죠. 리미트가 있고 여기 절대값이 이렇게 있고 여기 리미트가 이렇게 있는 거니까 0보다 큰 쪽, 즉 우미분계수지 이 안에가 우미분계수인데 어떤 점에서 x 라는 그 점에서 그 h 프라임 x 가 이렇게 될 건데 어그 x 보다 조금 큰 값, 그 오른쪽을 보는 거예요. 그 오른쪽에서의 그 접선의 기급이 항상 양수 처리를 만들어버리겠다. 그게 바로 gx가 되는 거지. 그럼 hx가 뭐냐면 f 2 x였잖아요. 무조건 치환하라고 했고 얘를 미분 한번 해줄게요. h'x는 얘는 f'2의 x에다가 2의 x에다가 ln2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지. 여기다 어차피 절대값을 씌워봤자 얘에만 절대값이 씌워지는 거죠. 얘는 어차피 양수니까. 이게 바로 gx다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된 겁니다. 그럼 어쨌든 f' 이 안에 값을 뭐 관찰하기 전에, 우리는 fx 값들을 알잖아요. 어, 불연속이 되는 점들을 찾아볼게요. 미분에서 오른쪽 포인트에서. 자, 1일 때 미분이 불가능하죠. 오, 갑자기 잘 오다가 미분 개수가 0이야, 0. 얘는 왼쪽에서 마이너스 2니까 절대 값이면 2가 되죠. 그리고 얘가 이상한 앤 거고, 자, 2일 때도 오른쪽에서 2가 되면서 얘가 불연속이 되는 겁니다. 3일 때에는 왼쪽에서도 2인데 기울기가 왼쪽 오른쪽에서 마이너스 2죠. 근데 절대값이면 둘다 2로 똑같으니까 얘는 아닌 거야. 4도 맞고 5도 맞고 6 아니고 7도 맞고 8도 맞고 9가 아닌 거야. 3의 배수들이 아닌 거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여러분들께서 해주시고 이 순간들에서 f 프라임을 한번 구해보시면 얘의 값은 0인 거지 얘는 2인 거고 얘는 0 얘는 2 0 2 그다음에 10 11도 안 되고 12는 이렇게 안 되고 02이런식으로 쭉쭉쭉 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어쨌든 우리가 지금 gx가 정의된 거는 f 프라임 x가 아니라 f 프라임 2의 x잖아. f 프라임 2의 x 제곱이잖아. 그럼 요 값이 불연속이 되는 포인트인 거니까 요 2의 x가 1일 때, 2일 때, 거듭, 지수니까 항상 양수만 되죠? 왼쪽도 있는데 뭐안 써도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7, 8 이렇게 쭉쭉쭉 가게 될 건데,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x의 값이 뭐스에서 5까지잖아. 그러니까 5를 2에 x에다가 넣어보시면, 32지. 32는 포함 안 하지, 열린 구간이니까. 31까지만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앞에 30은 포함 안 했었을 거고, 28, 29 이렇게 있었을 겁니다. 그럼 이게 그 주어진 범위 내에서 불연속점인 점들인 거고 개수를 세 보시면 원래 1부터 30까지는 30개지 3앱에서다 빠지면 20개가 되는 거죠 10개 빠지니까 그리고 이31 껴줘야 되니까 21이네. 그러니까 n의 값이 21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게이 g(x)에다가 a의 k를 넣어 여기다가 이제 a의 k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l n 2로 나누랬지. 그러니까 l n 2가 이제 없는 거야. 여기가 a의 k 이렇게. 그럼 이제 이말 뜻을 봐주시면 얘는 그 e a k 에서의 기울기고 얘는 기울기가 되는 거고 이값 같은 경우에는 그냥 2 e a k 그 a k 그냥 그 자체인 거야 얘네 그 자체인 거예요. 자 얘는 그 미분해서 a의 k 뭐 이런 걸 넣어보면은 이게 되는 건 0이 되겠지 얘는 2고 얘는 0이고 2고 0이고 2고 쭉쭉 가서 여기 0이고 2고 얘가 0이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거를 시그마로 다 합칠했으니까 다 더하라는 거예요. 곱해가지고. 그리고 두개 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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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죠. 2로 묶어주시면 2 더하기 5 더하기 8 더하기부터 29까지 그럼 얘 이제 일반항은 3n-1인 거니까 얘가 10번 짝이네. 10개네요. 10개. 맨 앞에 거 더하기 맨 뒤에 거는 31인 거고 그게 5세트 있죠? 그러면 155고 그 2배 해주시면 310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시그마 다 합친 건 310이야. 계산해주시면 331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2021학년도 6월 모의고사 이과 시험지를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조만간 이제 수능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봐주신 우리 수험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어피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